우리 택합이들. 다음 주에 해도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 그냥 눈 내리는 노래, 뭐 이렇게 눈 나오는 노래 괜찮아. 영쌤 저거 한번 해주세요. 뭐요? 눈 이렇게 위로 야 하고 저기 어떤 거? 눈 좋아서. 아 진짜 신박해. 한번 해줘요. 맨손이라고. 한번 해줘요. 위로 야. 그러면서 다 하셔. 아 진짜 정말. 여기서 다 풀셨네. 너무 예쁜데. 어 좋다. 어 눈썹.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누구를 봐 누구. 카메라를 향해. 어 나도. 뭐야? 어 카메라에 못 담았어. 너무 크게 도발했어. 도발했다 이거. 있잖아 등장을 결정했는데 괜찮아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벌써 이거 막 짜증나. 갑자기 예상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갑분 눈썹 예상했는데 여기를 보셔. 오늘 여기 보나요? 자, 나도 네. 찍어줘요. 오늘은 아야. 겨울이지만 볼 게 많습니다. 오늘은 씨앗하고 겨울에 볼 수 있는 열매 중심으로 같이 볼게요. 이제 그동안에 뭐 잎은 다지고 다 떨어지고 지금 망상에 가지가 남았지만 그래도 씨앗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봤던 거죠. 단풍나무? 네, 단풍나무에 씨앗은 친구들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따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씨앗이 위에 네. 있어 위에. 자, 은주 쌤이 나서 손 찍어줘요. 자, 씨앗들이 번식하는 방법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풍나무의 씨앗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거 못 닮았게요. 오! 한 번 더. 헬리콥터. 안 잡혔어요. 네. 이번에 씨앗이 어디 있어? 너무 잘생겼다. 장난 아니다. 네, 얘는 바람으로 번식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또 바람 따라 날아가면서 번식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게 있죠. 그렇죠. 민들레. 민들레. 씨앗도 있죠. 오! 멋있다. 너무 예쁘다. 멋지다. 자, 우리. 너무 잘 잡았고요. 여기 또 열매가 있네요. 겨울에 볼 수 있는 열매 중엔 이렇게 빨간 게 많죠. 이파리가 다 지고 나니까 열매만 잘 보이죠. 자, 얘는 무슨 나무요? 산수유. 자, 얘도 빨간 색깔 열매. 자, 요거는 선생님이 그때도 설명해 줬었는데 이 열매는 해열작용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약이 없었을 때 이걸 다려서 먹으면 열 내려가는데 약으로 썼대요. 네. 자, 빨간 산수 열매였습니다. 여기 가까이 여기, 보여줄까요? 산수유. 이게 산수유 이파리. 네. 이파리. 네. 자, 우리 전에 같이 열매랑 씨앗 탐구했던 친구들은요, 그거 생각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산수유 이파리 아니네요. 엔지. 아니 근데 얘랑 똑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러네요. 자, 얘도 벌써 그쵸? 다 지고 씨앗을 만들었네요. 메리골드. 메리골드가 씨앗이 있죠. 네. 우리 메리골드. 연필이 들어있다. 메리골드. 예쁘다. 이게 이제 이렇게 씨앗. 이런 모양의 씨앗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끝이 좀 뾰족해서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다
씨앗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이 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하늘도 너무 이쁘죠? 오, 하늘 쭉 보여줘요. 우와. 이것은 카메라인가요? 예전에 우리 여름에 봤을 때 또 가을에 봤을 때 모습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얘 힌트 얘는 이렇게 쭉 대가 나오면서 보라색 꽃이 폈어요. 어? 보라색 꽃? 뭘까요? 이게 맹문동은 아닌데? 네. 맹문동은 맹문동은 바닥에 동글동글해요. 얘는 누굴까요? 힌트 보라색 꽃. 여름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폈어요. 여름에 보라색 꽃? 네. 몰라요. 박 선생님 아시죠? 아! 뭐 저기 그 세 글자! 아! 이 이파리 이렇게 네, 넓적하네. 길쭉한 나란 인맥. 그러니까 뭐요? 갑자기 생각이 뭐요? 안 나요. 뭐요? 빨리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도 몰라요. 아이 비비추! 맞다 비비추. 비비추 했었어요? 네. 해맑게 모르는 네. 척. 비비추의 씨앗입니다. 오, 씨앗 너무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이걸 보는 친구들도 했었나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씨앗이. 근데 우리 아~ 비비추가 꽃이 제대로 그때 찍혔었나 네. 모르겠네. 여름 무렵에 여기 항상 보라색으로 피는 꽃이에요. 네. 어째서 편집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 비비추 꽃을 그때 못 본 것 같아. 이름은 특이한데요, 그쵸? 여기도. 우리 오랜만에 얘. 어? 장난감이 생겼다. 두부. 아, 여기네. 야, 어, 얘 맹문동. 얘도 보라색 꽃 피죠, 여름에. 근데 여기에 동글동글하게 달리는데, 예, 그게 이렇게 곳곳에 떨어져 있어요. 맹문동이죠? 네, 맹문동. 염소 똥 같네. 염소똥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염소 똥 같아. 여기 찍어주세요. 이게 검은색이라 안 보이죠? 여기 진짜 많이 달렸어. 어, 저기 와 제대로 달려있다. 오, 저기 아직 달려있다. 이렇게 알알이 달려있어요. 얘도 보라색 꽃이군요. 보라색. 진짜 귀엽다. 먹어도 되나요? 항상 나오는 질문. 선생님 저 열매 먹어도 돼요? 저거 약으로 써요. 약으로? 열매보다는 맹문동은 뿌리를 많이 쓴대요. 잘 들었죠? 뿌리를 많이 쓴대요. 놀아달라고. 얘 한번 잡아줘요. 이 옷색깔이랑 녹색깔이 많아요? 어 그러네. 아, 너무 귀여워. 놀아달라고 그러네요. 두부에서 편히 갔다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씨앗입니다. 우와. 거기 와. 아니고 그거 이거는 곤충 알이. 이거는 어머. 곤충 알집이에요. 곤충 알집. 여기에 네, 알을 와. 놔놓고 이 알이에요? 아, 네. 누구 알이지? 들어가 있어요. 걸리면 아마 걸려 많을 거예요. 생명을 위해 벌리지는 말. 알집이죠? 씨앗을. 자, 이게 무궁화 씨앗이에요. 무궁화 씨앗. 자, 하나하나 보면 펄이 있어요. 이거 뭐 닮았어요? 친구들이 작년에 말해줬어. 개구리야? 계란꽃? 동물 중에 원숭이. 어, 개코 원숭이 닮았어요. 어, 하나 하나가 개코 원숭이라고 그래서 웃었던 기억인데 진짜 닮지 않았어요? 그러네. 개코 원숭이. 몇 마리예요 그러면? 몇 마리? 대가죠. 진짜네. 개코 원숭이 라이언킹에도 나오는가요? 그래서 애들이 잘 알겠구나.
나오면 아. 옆에 영상으로. 근데 빵 터졌어 진짜 개콘식 진짜. 여기 부금은 라이언킹 부금이다. 사진 딱 올려주세요 같이. 어 여기 행하다. 이 그 큰 나무가. 뱅. 잘렸어요. 여기 다 잘라서 지금 열매를 못 보는데 우리 마지막에 미리 작년에 다 채집했던 거 그거를 열매를 한번 보여주는 거. 네. 걔는 뭐예요? 얘가 바로 아 여기 있나? 밥주갈이에요. 밥주갈이. 왜 타고 다른 식물을 타고 올라가서 자라는 식물이었는데 우리 지난번 식물 탐구 했을 때 향기 되게 좋고 네, 그런 꽃인데요. 얘도 어, 바람에 이렇게 열리면서 우와. 자 바람 하나 둘 셋 후 마트 어 잠깐 자 오 오 잘 날아간다. 오 예쁘다. 이렇게 인들리 훨씬처럼 잘 날아가죠. 되게 크죠? 언니 되게 예쁘다. 오, 또 동동 떠다녀. 와. 아, 이게 오. 하나가 터졌는데 씨앗이 이만큼이야. 와, 저기, 저기. 이런 거 번식을 잘하죠. 정말 잘 날아가죠. 장난 아니야, 이거. 얘가 바로 밥주갈이. 겨우 하나, 새큼한 거 하나. 아, 왜 이러세요? 카메라에 딱 나왔어, 지금. 딱 들켰어. 아. 자, 이런 거 찍어주라고. 아, 그러니까. 검은 옷에 있으니까 너무 잘 보여. 오, 오. 오, 잘 나와요. 오, 바람 타고 진짜 되게 예쁘다. 야, 건포다. 얘네 다 뭐야? 담쟁이. 머루 머루 같아. 네, 담쟁이 씨앗입니다. 오늘 보는 씨앗 중엔 빨간색이랑 이렇게 검은 빛 나는 씨앗들 열매들이 많을 거예요. 담쟁이 열매. 그렇구나. 가을에 민들레가 폈나 봐요. 비슷하게 생긴 게 솜나물이라고 또 있더라. 어. 근데 얘는 민들레 같아요. 어, 그쵸? 우리 학교 느티나무에는 백구공이 제일 크게 열렸어요. 백구공이 열렸다. 백구공 열매. 야. 열매. 백구공 열매, 축구공 열매. 우리 학교 느티나무는 신기한 나무입니다. 공을 열어요. 새집이라고 해요. 어, 진짜 새집 여기 찍었어요? 네, 여기도 있어요. 무슨 새가 따랐을까? 여기는 잘 안 보이려나? 그래도 조금 어둡긴 하지만 보이네요. 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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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겨울눈이 네. 겨울눈이 뭔가요? 산수인데요. 여기 겨울눈, 겨울 동안 여기에 그러니까 속에 새싹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추운 겨울 이렇게 이 안에서 추위를 견디고 있는 거죠. 여기 산수의 열매 보이죠? 빨갛게. 오, 은주 쌤이 속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속에 노란 이제 봄이 되면 이게 샛노란 산수유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와. 와, 들어있다. 네. 오, 불쌍해. 추위를 네. 피해서 들어있었는데. 아, 추위를 피해 들어있어서 불쌍해. 네.
대단하죠. 이 이제 봄에 이른 봄에 이제 예쁜 노란색 꽃이 여기서 피게 됩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오해할 뻔. 이대로 진짜 꽃이 정말 예쁘다. 그렇죠. 색깔 그대로 있네. 이렇게 옆에 껍질로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차가운 추위로. 생명의 신비다. 보통 끝이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면 이 안에 꽃눈이 들어있고 꽃이 들어있고요. 길쭉길쭉하면 이파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둥글둥글하고 뾰족뾰족했어요. 뾰족뾰족합니다. 뾰족뾰족. 얘는 대나무예요. 대나무에 여기에는 새싹, 잎사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모양이 다르죠? 뾰족뾰족 안에는 아, 조그만 잎들이 대단하다 진짜. 네, 이 속에서 잘 견디고 있고 따뜻한 이렇게,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피라칸타라고 하는데요. 빨간색 열매가 진짜 저기 타블럭을 열렸죠. 이따가 여기 밖에 나가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피라칸타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밑으로 찍으면 다 찍힐 것 같아요. 아, 저 바깥에서 네, 바깥이 정말 예쁘죠. 오묘감을 보다 보면 저 바깥이 너무 예뻐. 꽃이 핀 것처럼 네. 네. 우와. 와, 진짜 열매 주렁주렁 열린 것 같아요. 네. 멀리서 보면 꽃같아요. 맞아요. 요 바깥에 둘레만 한번 보면 꽃두리처럼 이렇게 달려있죠. 예, 콩과 식물들이 다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보는 아카시도 열매가 이렇게, 이거보단 좀 작은데 이렇게 열리고요. 얘도 자기나무라고 하는 콩과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두리처럼 콩꽃두리에 씨앗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린답니다. 밑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 떼어야 되겠는데. 오, 있다. 찾으셨다. 여기 안을 이렇게 열면 안에 씨앗들이 들어있답니다. 어, 바삭바삭해. 오, 있어요. 어디요? 검은색. 어, 아니 장갑이었구나. 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이죠? 보여요? 여기 들어있는 거? 보여요? 어디요? 투명하게 비치죠? 까맣게 비치죠? 안 비쳐요? 이거 말하는 건가? 네, 여기 안에 점점점 이렇게 있잖아. 다시 뜯어볼게요. 아, 큰 게 아니라 작.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 볼게요. 열면요. 아주 얇게 들어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어,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명수쌤 딱 잡았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여기도 있네. 근데 얘는 조금 아닌 거예요. 얘가 좀 얘가 영그러다. 여기 그러니까 있죠. 이렇게 여기 다 들어 있지는 않아. 이렇게. 얘는 좀 작네요. 커피가 생각나기도 하고. 얘는 조금 납작해요. 동글 납작. 사과씨보다 조금 크죠? 동글 납작해요. 이렇게. 여기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방금 보였어. 여기 제대로 들어있는. 와, 이거 제대로. 오, 얘 크다. 우와. 우려나. 오, 여기 제대로다.
아까 쟤네 떨어져서 말랐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달려있지 못해서. 이런 게, 요런 게 이제 제대로 연근 씨야. 우와, 저기 또 있다. 얼었어. 은행. 아, 냄새. 은행 냄새. 으악, 냄새나 은행. 열어봐야지. 오, 기대가 봐. 어머, 오, 깜짝이야. 자. 고양이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갑자기요. 숨은 고양이 찾기. 어, 숨은 고양이 찾기 하려고 했는데 확대. 여기가 따뜻해서. 자, 목련의 겨울 눈이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 얘는 눈이요. 어, 눈이요 같죠. 얘는 완전히 도톰한 털옷을 입고 있어요. 와, 완전. 네, 이 정도 돼야지 정말 잘. 날 수 있겠죠. 겨울을 와. 아주 두꺼운 털옷을 입고 있답니다. 진짜 털옷이다 이거. 네. 한 번 더 확대해봐야 더 잘 보이네. 구미호예요. 구미호. 구미호. 다 여우 손이 됐어요. 무서워. 아, 냄새 나요. 네, 은행 안쪽에 보면 네. 이렇게. 겉껍질 벗기면 이런 열매가 들었어요. 이 열매를 부시면 여기 안에 또 다른 속껍질을 가진 은행이 들어있어요. 은행은 여러 가지 껍질도 가지고 있는데 강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남들한테 잘 안 먹히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중에 보면 먹혀야 되는 게 있고 먹히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 안에 보면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땅 속에 있다가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 다시 새로운 은행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손. 어, 나는 완성적으로. 손톱이 커가지고 안 돼. 자꾸 부셔져. 오, 오, 구미호. 어머. 와, 이거. 어, 냄새. 은행 하나가 왜 이렇게. 됐다, 됐다. 오. 완성. 구미호 완성. 무섭지. 이렇게 예쁘냐? 네. 남편도 와 오늘은 빨강이야 포인트가. 얘만 보면 겨울인 줄 모르겠어요. 이쪽이 훨씬 하네요. 여기 겨울에도 이렇게 너무 예뻐. 색을 유지하고 있지? 너무 예뻐. 화려해. 대단하다. 꽃 같아.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그대로 꽂아도 진짜 박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배롱나무, 간지럽나무의 씨앗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네. 오, 오 많다. 엄청 나온다. 어, 하나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 얘도 아, 저 작은 게 작은 얘도 왠지 바람에 단풍. 날아갈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요. 작은 단풍나무 씨앗 같아. 우와. 날아가겠네. 이게 딱 터지면서 그죠? 바삭바삭해져야지. 이거는 열매 칩. 이게 씨앗. 이건 아직 좀 덜 저기. 잘 날아가진 않았다. 어 돌아요? 어. 배롱나무도 핑글핑글 도는 걸로. 너무 위에 달려 있어. 삼선초대를. 완전히 박사님 애들이 씨. 다 뜯었어. 그러니까 여러, 닿는 데가 여기 있네. 귀 안 닿는 거가 나왔네. 여러분들이 다 뜯었대요. 어떡해요.
저번에 이야기 차트 모양으로 생긴 거 기억나나요? 지금도 하트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나요?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